sun is up, it's a beautiful day. My beginning will be as bright as the sun. Come, won't you come along? 설인의 정원입니다. 오늘은요, 정말 순둥순둥한 아이들 두 종류를 보여드릴 건데요. 요 아이들을 어떻게 잘 키울 수 있는지 천천히 설명해 드릴 거니까 끝까지 한번 보시고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보여드린 요 아이는 애기 별꽃인데요. 작년에 제가 야생화 코너에서 요 애기 별꽃을 한 포트 사왔습니다. 처음에 사올 때부터 애기 별꽃은 정말 작았거든요. 근데 꽃을 한 세 송이 정도 피어있는 걸 봤는데 너무 예뻐서 너무 귀여워서 데려왔습니다. 그래서 작년에 제가 한 다섯 포기로 좀 나누어서 심었는데요. 그 아이들이 작년에는 딱 세 송이 정도 피고 끝났거든요. 하지만 요 아이들을 노즈호에 요렇게 옮겨 심으면 자라날 때 제일 신기한 게 모양을 동글동글동글하게 잎을 만들면서 동그랗게 다 모여서 자라는데요. 올해 노즈 활동이 되고 난 다음 이렇게 많은 꽃을 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 설인의 정원에서 지금 제일 예쁘게 꽃을 피는 아이들이 있다면 애기 별꽃과 클라마티스, 그리고 제가 지금 너무 좋아하는 뒤에 보여드릴 정말 키우기 쉬운 백리향, 뭐 꽃잔디 할 것 없이 마가렛 종류도 정말 예쁘게 꽃이 피고 있거든요. 이런 부분 중에서 딱 두 종류 제가 애기 별꽃과 백리향을 보여드릴 건데요. 이렇게 애기 별꽃은 화분에 심어도 잘 자라고요. 노지에 있어도 잘 자랍니다. 올 제가 3월 말에 이 영상을 올렸었는데요.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요 아이들이 노지 활동이 되고 난 다음 일부가 노지 활동이 안 돼서 줄기가 갈색으로 다 죽은 아이들이 보이시나요? 요 죽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제가 뿌리만 남겨놓고 가지를 깨끗하게 잘라달라고 얘기를 했는데요. 혹시나 내년에 이렇게 애기 별꽃을 오래 키우신다면 노즈 활동이 되고 난 다음 이렇게 뿌리만 살아있고 위에 줄기가 죽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런 경우에는 제가 알려드리는 것처럼 위에 이렇게 죽은 가지는 과감하게 뿌리만 놔두고 자르시면 됩니다. 지금 제가 3월 말 정도에 이렇게 죽은 가지를 다 잘랐다고 얘기했잖아요. 그래서 지금 5월 4일 날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이 부분도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애기 불꽃은 물 빠짐이 좋고 양지 반양지에서 키우면 정말 잘 자라는 야생화 중에 하나입니다. 대신에 노즈 활동을 할 때에는요. 간단하게 낙엽 이불을 좀 두껍게 덮어주시고요. 잠복소로 바람을 막아주시면 월동이 가능합니다. 제가 살고 있는 중부지역에서도 이렇게 월동을 했고요. 그리고 이렇게 지금 보이는 부분 보이시나요? 죽었던 줄기를 자른 부분에 이렇게 새순이 올라와 있는 거 보이시죠? 그 다음 제가 좋아하는 두 번째 백리향인데요. 백리향은 제가 발로 키우는 종류 중에 하나라고 늘 말씀을 드리거든요. 백리향의 장점은 정말 많습니다. 첫째, 뿌리가 깊지 않아서 요 아이들을 장미나 또는 클라마티스 밑에 요렇게 심어 놓으시면 기존에 있는 장미와 경쟁을 하지 않고 위에 부분에 이렇게 자라나게 되고 꽃도 보여줍니다. 요 아이들은요 봄, 여름, 가을 모두 다 이렇게 초록색 잎을 보여주고요. 두 번째는 요 아이들이 키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곳에 너무 키가 커서 문제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. 그래서 키가 작고 노즈 활동이 잘 되고 번식이 워낙 빨라서 풀보다 더 빠르게 자랄 수 있는 것을 지피식물이라고 하는데요. 그 지피식물 종류 중에 하나가 백리향입니다. 이 백리향은 게다가 잎을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 향이 나는데요. 그 향이 백리를 간다고 해서 백리향입니다.
제가 지금 보여드린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. 노지에서 잘 자란 요 아이들을 저는 2주 전에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삽으로 이렇게 푹 떠서 화분에 옮겨 심었습니다. 백리향은요, 행잉으로 심어도 정말 예쁘고요. 일반 화분에 심어도 예쁜데요.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밑으로 축축 처지면서 자라기 때문에 요 아이들은 행잉이나 또는 화분에 심으면 정말 예쁘게 클 수 있습니다. 지금 제가 여기서 드리는 팁은 이 흙들을 삽으로 깊게 파서 요 상태 이대로 화분에 심을 겁니다. 그렇게 되면 요 아이들의 꽃이 머금고 있었는데 꽃머무리가 있었는데요. 꽃이 피기 전에 이렇게 옮기게 되면 요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덜 받거든요. 그래서 최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서 화분에는 물 빠진 망 그리고 굵은 낭석, 가는 낭석만 깔고 기존의 삽에 푼 그대로 흙을 그대로 화분 안에 넣으면 됩니다. 그러면 지금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렇게 예뻐지고요. 지금 보여드린 이 모습은 한 2주 정도 지난 다음에 이렇게 자리가 잡혀서 이렇게 예쁘게 꽃이 자리를 잡았습니다. 혹시 지금이라도 꽃이 핀 상태에서 화분에 옮겨 심으시고 싶으시다면 저처럼 삽으로 이용해서 뿌리가 다치지 않게 깊게 파주시고요. 그 상태 그대로 화분으로 옮겨 심으면 저처럼 예쁘게 화분에서도 꽃을 볼 수 있습니다. 제가 더 추천드린다면 저는 백리향은 행잉에 꽃이 피어 있는 걸 보신다면 더 예쁘게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. 다음번에 제가 영상으로 애기 별꽃도 어떻게 개체수를 늘리는지도 한번 영상으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설인의 정원이었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